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채권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구원님,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 좀한 줄로 좀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예, 현재 채권 시장의 흐름은 SVB발 은행 혼란 이후에 금리 패턴이 깨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었고, 그 패턴이 어땠는지 우선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은행으로 인해서 깨졌다고 하는데, 깨진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 채권 시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의 긴축이 강화됐고요. 긴축이 강화되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이고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됐고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했었는데요. 하락하고 나서 실물 경제를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금리가 상승 순환을 그리는 상승 패턴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 은행 수요 이후에 이러한 패턴이 깨진 모습인데요. 은행 혼란으로 피복 기대감은 부상했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는데 원래라면 다시 견조한 경기를 확인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둔화 흐름이 좀더 가팔라진 모습이고요. 향후에도 은행이 재무제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태도를 더 강화하면서 경기 둔화 흐름이 더 강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게 다시 금리를 가중하면서 금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하방으로 전환됐다라고 볼수 있는 포인트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은행 사태만 없었으면 이 패턴을 계속 잘 이용하면서 금리에 대한 기조를 유지했겠지만 지금은 약간 변수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관련된 봐야 될 이슈들이라든지 전망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방향성은 하방으로 많이 쏠린 상황입니다.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채권에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금리 레벨을 보면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이라 볼수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25p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형성된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0%로 지배적이긴 하지만은 동결 전망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2023년 말까지 동결을 하고 2024년부터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를 한참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2024년 말부터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에서 150bp 정도 더큰 폭의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당장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과도한 반영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가는 5%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목표 물가 2%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고용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금리는 상승 조정이 가능하다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조정폭은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연준과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레벨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방향성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은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먼 미래를 전망을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 볼수 있는데요. 연준이 5.25%까지 인상을 하고 올해는 동결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은 2024년, 2025년 전망치 같은 경우는 현재 최종 기준금리보다 100bp, 200bp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도 인하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이를 지금 조금 다소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자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 금리는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이 금리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더 우호적인 단계라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채권 듀레이션을 확대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장의 재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긴축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축소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유동성 지표는 M2 증가율을 보시면은 긴축이 진행되면서 가파르게 하락하여서 연초부터는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 물가의 반응은 다소 느린 상황이지만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긴축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물 경제 유동성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산 시장의 유동성도 같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번 은행 사태 역시 유동성에서 불어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유동성이 이슈가 될 거나 같은 상황인데요. 전년 대비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절대 레벨을 보면은 당장 긴축을 종료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연준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게 M2 기준으로 보시면은 6조 달러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 이 유동성이 줄어든 총량을 보시면은 6천억 달러 정도로 약 증가분의 10% 감소했습니다. M2 추세를 보시면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인하 가능성은 다소 과도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공격을 인상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유동성은 많긴 하지만은 유동성 환경도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현금을 보시면은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소형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긴축기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 취약한 소형은행 중심으로 유동성 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요. 또 다른 SVB 사태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이런 은행 간 말고도 자금 시장 간의 차별화도 심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낮은 금리,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돈이 가기보다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MMF 시장으로 현금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자금 시장 차별화는 긴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MF의 자금 추이를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레벨이 크게 낮아져서 이자 수취 매력이 낮아지거나, 두 번째는 경기가 저점을 지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을 때 MMF의 자금 유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 조건 모두 요원한 상황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차별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희망하는 대로 완만한 경기 침체보다는 시끄러운 경기 침체를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도 유동성 시장이 움직임을 좀더 모니터링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인하프레이싱이 좀 과도할지라도 충격에 취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주식 중심으로 매수 스탠스를 지켜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과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은 큰 그림에서는 같은데 시장이 조금 더 빨리 가서 빨리 인하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채 중심으로의 그런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전망까지, 전략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이었습니다.